와이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와이퍼가 왔다 한 번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비가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1단, 2단, 3단, 4단 자동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와이퍼가 그 속도에 맞춰주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여기에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 와이퍼를 보시면 내가 원하는 속도를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자동을 누르게 되면 비의 속도에 맞춰서 와이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버튼도 누르기 싫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와이퍼 이 터치 스크린도 찍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여기 이제 스크린 롤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퍼 2단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와이퍼 2단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저는 자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어쩔 때는 비가 별로 많이 오지도 않는데 2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정신이 사나워서 보통 이렇게 음성으로 많이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와이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안전 운전하세요.